또 소년공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런 것들을 또 잊을 수 없으실 것 같다고요? 아, 근데 사실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. 아, 왜요? 그 갈등이 아주 심한 편이었고. 이유를 여쭤봐도 돼요? 정치하고 이런 걸 반대하셨어요? 제일 충돌했던 거는 이제 아버님은 대학을 중퇴하신 분인데 할아버지, 네. 또 외아들이라도 모시러 그 농촌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. 농사를 못 짓던 분이세요. 남의 밭에 돌만 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. 남의 그 출생신고 면회 가서 다 해주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. 그러다 이제 뭐 못 살게 돼서 성남으로 오셨는데.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무능함 이런 거에 어렸을 때 그렇죠. 반발심 이런 게 좀 있으셨나 보다. 그렇죠. 그리고 성남에 와서도 청소부를 하셨는데 예. 환경미화원. 예. 저도 막 맨날 끌고 가서 이렇게. 같이. 근데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. 사춘기인데 지나간 여학생들 막 지나다니고 예. 막 이러고 밀고 이래야 되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. 아버님이요? 네. 제가 본인의 인생살이를 반추해보니 많이 배워봤자 쓸데가 없더라 이런 생각 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. 대학도 다녀봤지만 나도. 하여튼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충돌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이제 매우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.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아버지의 그렇죠. 큰 이제 보호망 속에서 심하게 단련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요. 힘드니까 이제 원망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굳건하게 어려운 상황도 잘 견뎌내고 잘 포기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은 아버님의 도움이었던 것 같고요. 평소에는 그런데 네.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도와주셨어요. 아버님이요? 제가 이제 뭐 검정고 시 할 때 주로 야간하고는 다녔는데 주말에 네. 시험 보기 몇 얼마 전에 이렇게 학원 데리고 그전에는 계속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학원비 딱 되면 네. 깊은 마음이 있으시네. 고시 공부할 때도 4학년 때 떨어져서 장학금 지원도 못 받으니까 공부하기 어려울 때도 이렇게 몰래 속여놨던 돈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1년 공부도 네. 하고 아버지가 주는 그 뭐 이렇게 짠함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. 네. 든든함? 든든함. 그렇죠. 뒤에 이렇게 있는 네.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